아, 저는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1분 바뀝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숨고에서 해충 방역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특청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선우라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예. 오늘 저 숨고에서 의뢰받은 고객님 댁에 지금 방문하려고 지금 차량 탑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방역팀장이라는 기록이 예.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아, 예, 예.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소개 좀. 저보다 더 이제 좀 큰 상위 업체에서 입찰을 땄고 저한테 이제 팀장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6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방역 관리사들을 강의해서 관리사를 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강사 자격증을 땄고요. 방역협회 정회원이나 뭐 건물위생관리협회 정회원 뭐 이런 것들은 업종에 있으면 다 뭐 거의 하시는 활동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좀 선거를 통해서 좀 사업도 많이 확장하셨나요? 저희 이제 해충방역은 특히 이런 여름철에는 되게 성수기고 겨울철에는 좀 비수기예요. 왜냐면 날 덥고 뭐 습해야 이제 벌레들이 많기도 하고 선거는 겨울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비수기 때도 그렇게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선거의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고수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죠. 그 풀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경쟁도 치열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가 경쟁해서 또 일거리를 따내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케팅이나 그런 영업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많은 장비 오늘 다 쓰시는 거예요? 보통 기본으로는 이제 이 가방 하나에 다 이제 챙겨서 다니고요. 소형 분사기인데 몇천 평 그런 이제 건물 방역할 때 그렇게 쓰는 장비입니다. 이건 좀 시공 장비인데 벌레들은 어딘가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막기 원하실 경우에 이제 이걸 챙겨서 다시 또 가죠.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막은 게 좀 주요하게 적용해서 지금 현재는 한 여름인데도 그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기방역 신청하신 게 좀 비용이 아까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 저는 한 번도 후회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다른 유익을 얘네가 공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약품 방역을 꼼꼼하게 오늘 또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항상 따봐야 됩니다. 여기 바퀴 사체 하나가 있네요. 1분 바퀴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생긴다기보다 이제 걔네들이 들어왔거나 했을 때 터전을 잡는 곳이 뭐 1순위가 싱크대, 2순위가 화장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나무나 뭐 종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숨기 좋고 이런 틈새 같은 걸 좋아하는데 싱크대는 아시다시피 붙박이 해놓은 데다가 그 나무로 보통 다 짜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벽하고 또 틈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좋아하는 알락코 막 서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죠. 예. 어떤 방법으로 동먹이제로 바퀴벌레가 주로 나오는 데들 그런 데들에 이제 고객님들이 도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잔류 분무제라고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뭐 한 달 이상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잔류하면서 뿌려놓으면 이제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이제 바퀴벌레나 그런 벌레들이 신경계에 작용해서 죽게 되는 그런 약이 또 있어요. 약간 어르신들은 뭐 어디 시장 가시면 뭐 중국산 약도 많이 사시고 뭐 약간 너무 무분별한 약제 사용 안 좋아요. 오히려 약제를 한 번도 안 사용한 집이 이제 약발이 잘 맞는다고 하죠. 이제 퇴치율이 더 높기도 해요. 예. 예. 어디서 발견을 하셨나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인데 저 주방 쪽에서 화장실 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딱 만나셨을 때? 아, 저는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는 셀프 방역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게 구석구석 이렇게 바퀴벌레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사체 치우는 것만 해도 잠을 못 자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공연이 혼자 허심 쓰지 말고 그냥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숨고를 선택하셨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의뢰를 하면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 정도면은 견적은 얼마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금 여기가 예전에 쪽 위쪽에 계속 틈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막아드린 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도 몰딩이 다 틈이 있어서 이제 예전에 실리콘 작업을 해드린 거예요. 아, 화장실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방 다음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하수구가 있고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얘네가 물을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로도 많이 오죠.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천장에서 이제 약 먹으라고 천장에다 넣어드려요. 어떤 부분에서 좀 만족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제 공감 가는 내용일 텐데 이제 좀 안심이 됩니다. 제 집 같아요. 이제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얘네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무래도 왔다 가시면 구석구석 다 확인도 해주시고 혹시 뭐 사체 같은 게 있으면 다 치워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없죠. 아, 고객님 이제 퇴근하시는 예. 건가요? 아, 예, 예. 퇴근합니다. 오늘 고객님 댁의 상태는 좀 어땠나요? 아, 첫 방문처는 아니고 전기 이제 관리처니까 뭐 어차피 다 아는 구조고 아는 상태곤 한데 약간 바퀴벌레 사체는 한 마리 발견됐어요. 근데 뭐 방역은 원래 그런 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음 방문 때는 그런 사체조차 안 나올 수 있게 좀 더 세심한 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해충 방역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어딘가요? 예, 뭐 당연히 저희 방역업체니까 저희한테 방역 받으시고 많이 안심하시고 그리고 뭐 벌레를 안 보셔게 됐다 그 말씀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요. 고수님의 꿈이 뭐예요? 거창한 꿈이라기보다 특청사를 조금씩 조금씩 예, 키워나갈 건데 큰 어떤 그런 인원이 많은 그런 조직이라기보다 좀 공동체 같은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좀 공동체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상 방역을 하면 할수록 많이 겸손해지고 진실되게 고객님들께 최선의 노력을 방역과 청소, 시공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특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